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99번과 10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re are some good qualities죠. 예, 몇 가지 좋은 quality, 그러니까 어떤 성질, 자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서 꾸며주죠. 위치 이하가. 자,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영국인들은 may justly claim, 우리 영국인들이 justly 하게 되면은 정당하게 정도가 되겠죠. 정당하게 claim. 이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다요. 정당하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질들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in spite of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바로 엄격성이에요, 이 단어는. 뭐에 대한 엄격성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이죠, 형법. 형법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바로 100년 전까지죠. 100년 전까지의 형법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도 덜 잔악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영국보다. 그죠? 자, 그런데, the sight는 보는 거죠, 보는 거. 자, 또는 심지어, report는 듣는 거죠. 예, 누가 보고를 해주면 그 보고를 듣는 거니까 듣는 것입니다. 자, 뭐를요? Physical cruelty, 바로 그 신체적인 잔혹성을 보고 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신체적인 잔혹성. 보고 듣는 것은 arouse, 이게 일깨우다, 일으키다 이런 얘기죠. 뭐를 일으킵니까? 예, 매우 특이한 정도의 도덕적인 인디그네이션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인디그네이션이 뭐죠? 분노죠, 분노. 그죠? 분노.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서. 예, 네, 되셨죠? 자, it can hardly be disputed that. 자, 이것은요. 이때 is은 가짜 주어죠. 자, that 이하라고 반박될 수가 없는 거죠. hard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니까. that 이하라고 반박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죠, 현재. 오늘날에는 우리가 lead the world, 세상을 이끌고 있어요. 그쵸? 어디에서? in our detestation. detestation은 혐오죠, 혐오. 동사는 detest고. of cruelty, 바로 이 잔악성에 대한 우리의 혐오 안에서 세상을 이끌고 있어요. 예, 좀 반대가 되었죠, 이제. 예, 과거에는 상당히 좀 그랬는데, 그런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영국보다 더 잔인한 나라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죠? 예.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그죠? 영국이죠. 영국이 Lead the way in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표현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ad the way in 하게 되면 뭐뭐 하는데 앞장서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뭐 하는데 앞장서요? Legislation 하게 되면 입법이죠, 입법. 법을 제정하는 거죠, 입법. 뭐에 반대해서? Ill treatment는 뭐예요? 대우를 잘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학대예요, 학대. 그죠? 자, 뭐를 학대하는 겁니까? Of domestic animals. Domestic animal은 뭐예요? 가축이죠. 예, 집에서 기른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축을 학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법. 이것을 이제 영국이 이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the agitation against BB 섹션인데, 이 BB 섹션이 뭐예요, 이게? 이 생체 해부를 말합니다. 생체 해부. 생체 해부에 반대하는 에지테이션인데, 에지테이션이 뭐, 동요를 일으키는 거, 선동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에지테이션이 이 여론 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론 운동. 여론을 갖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운동 같은 것들이죠. 생체 해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일으키는 그러한 운동도 이 특징적으로 영국이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영국인의 좋은 성질이 뭐예요? 이 잔악성, 그죠? 크루얼티를 혐오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영국이 상당히 잔악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점점 그러한 것들에 반대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물주 구문이라는 겁니다. 물주 구문. 한국말 이게 보는 그러니까 the sight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봄. 봄이 주어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에는 이 사물이 주어가 되는 구문이 없어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번역을 할 때 이 사물 주어를 부사구나 부사절처럼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냥 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 정도로, 그렇죠? 보면 정도로 하면, 보고 들으면 뭐를? 신체적 잔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면 정도로 그렇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물주구문에서의 그 주어는요, 사물주어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상한 정도의 도덕적 붕괴가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주구문. 예, 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100번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제퍼슨이라는 사람, 계속 우리가 만나는 사람인데 이제 영문학자죠, 영문학자. 그러니까 영문법학자죠, 영문법학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브콜스, 물론 불가능하대요. 뭐 하는 것이? 특징 짓는 것이. 한 언어를 어떤 하나의 포뮬라, 공식이죠. 공식으로, 하나의 공식으로 한 언어를 특징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이거 가짜 주어인 거 아시죠? 얘가 진짜 주어고.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사람처럼 너무 composite, 이게 뭐예요? 합성의라는 말이죠. 합성의. 그죠? 너무 복합적이고 합성이어서 그래서 그들 전체의 본질을, 자, 이 have가 사역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온 겁니다. 그 전체의 본질을 summed up, 요약되게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의 짧은 표현으로. 여러분 투투형법 아시죠? 투투형법. 예. 투투형법이 뭐예요? 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겠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보시면은 언어라는 것은 사람처럼 너무 복합적이고 합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전체의 본질을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되게 할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그 전체의 본질을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기에는 너무 composite, 이 복합적이다, 언어라는 것이. 자, 계속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That continually comes to my mind. 그죠?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자, 뭐 할 때마다? Whenever I think of the English language. 내가 생각할 때마다, 바로 영어를 생각할 때마다죠? 예, think of.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죠. 비교할 때마다. think of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compare이 두 번째 동사죠. 그 영어를, 그죠?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마다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는 positively는 분명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expressly는 얘도 뭐 비슷한 말입니다. 명백하게. 명백히. 자, 그 영어가 나에게 뭐처럼 보여요? 분명히 그리고 명백하게 남성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언어는요. 영어는 어떤 언어예요? 성인의 언어예요. 성인 남자의 언어. 그리고 어린이와 같고 여성스러운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여기서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영어가 상당히 남성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성인의 언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거나 여성스러운 면은 영어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요. 예, 이제 드디어 100번까지 했네요. 이제 또 100개가 남았습니다. 아, 122개가 남았네요. 예, 한 절반 정도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